돌병 매콤한 맛 한 봉지 칼로리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잠깐만요. 쫄병 매콤한 맛 매콤한 맛 한 봉지 칼로리. 기원이? 기원이 뭐 하는 거예요? 예? 응? 칼로리? 칼로리 뭐라는 거예요 지금? 칼로리 그 다이어트 하시는데 칼로리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네. 아니 어떻게 또 이렇게 수업 시간인데 전화를 해요? 아 제디가 집에 안 와서. 같이 살아요? 그럼 누나예요? 아 네. 어 친구가 있어요? 그런가 봐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자, 이것이 뭐라고? 하기 싫은 관두둔가. 모든 일에 하기 싫은 관두둔가. 응, 그러지? 자, 아이, 근데 지금 오늘 이거 전학생이 올 시간이 됐는데 왜 안 오는 거요? 나갔다가 전학생 찾아올 테니까 다들 필기 열심히 하고 있어. 응, 그래. 네. 갔다 올게. 얘들아 안녕. 선생님 어디 가셨니? 나만 교복이 다르네. 어디가 내 자리? 아 여기구나. 안녕 얘들아. 난 제이디원이라고 해. 공부를 다들 열심히 하네? 어이 뭐야? 너 어디서 넘겨? 너무 좋았어. 아 길이 복잡해가지고 헬멧 안 네, 찾았습니다. 아유 네. 고생했네. 네. 응? 야, 그래 그럼. 자, 다 주워. 오늘은 우리 방에 전학생이 새로 왔어. 자, 전학생 앞으로 나와갖고 자기 소개 한 번요. 얘들아 안녕. 난 제이디원이라고 해. 잘 부탁해. 다른 친구들도 우리 첫날이니까 소개 한 번씩 싹 켜. 안녕, 나는 JD2야. 안녕, 나 JD3. 아, 나는 JD4야. 나는 5. 나는 6라고 해. 다 그럼 저랑 성이 같은 J. 아, 이번에 보충 시간은 문제를 내가 내줄 거예요. 앞 사람들 한 장씩 넘겨. 열 문제를 딱 내줄 건데 이 열 문제를 싹 다 풀어야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내가 지금 일이 있어갖고 교무실을 왔다 갔다 할 건데 딱 자리에 앉아갖고 조용히 이거 문제 싹 다 풀고 있어야죠. 네. 대답들 그냥 똑바로 해야지. 알겠지? 네. 그래. 내가 만약에 딱 들어왔는데 자리 없다 그럼 아주 그냥 폭군을 내줄 거예요. 알겠지? 네. 그래. 많이 어려운데? 뭐야? 시끌벅적 뒤에서 혼자 말해요. 1. 교실 곳곳에 문제에 대한 힌트 상자가 숨겨져 있다. 한 문제당 한 개의 힌트 상자가 있으며 힌트 상자를 열면 힌트 페이퍼가 나온다. 2.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면 교실을 돌아다니며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찾았다. 힌트는 텍스트 힌트와 전화 힌트로 나뉜다. 3.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을 때 반드시 본인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 선생님에게 걸리면 벌칙을 수행해야 한다. 빨리 풀어봐야 되겠다. 어디 있는 거야?
이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먹었는데? 3? 힌트 3? 어? 힌트 3? 키보드? 지원이. 3번 문제가 뭐요? 3번 문제요. JD1 최고다를 키보드 영타로 적으시오. 그래요? 예. 뭐였어? 아, 적으라고요? 그래, 적으면 되는 거요. 네. 그래. 다들 그냥 눈 딱 돌리면 내가 그냥 싹 보고 할 테니까 그냥 컨닝들 하지 마. 컨닝들 하지 마. 잘하고 있는 거요? 예. 네, E, T. 잠깐, 뭐 봐도 못하지? 제 E. 됐다. 됐다. 아, 미쳤다. 아, 이렇게 한다고? 이제 쉽게 할 수 있겠다. 네 친구, 네 짝지 어디 갔어? 저기 저기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겨? 아니 여기 휴지가 여기 있어. 콧물 휴지? 휴지 찾고 있었던 겨? 감기가 걸려가지고. 감기가 걸렸어? 웃기빈데 아주 그냥 아이고 참 내가 어이가 없네 진짜. 어? 너 내가 지금 딱 들어왔을 때 네 자리 있으라 그랬어 없으라 그랬어? 어? 앉아 있으라 그랬잖아. 너 이거 닫아놓고. 그래, 싹 다 닫아놓고 네. 들어가, 알겠지? 알겠습니다. 자녀! 알겠지? 네. 너, 전화를 걸어 보내주고. 오우, 진짜 많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영근! 안녕하세요. JD1이라는 네. 학생입니다. 아, 네. 제가 여기 그 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JD1의 데뷔곡인 Who Am I의 가사는 총 몇 글자인지 적으시면 믿기 힘든 이 시츄에이션 요거면 철자 하나하나 다 네 하나하나 다 네. 여기 전화가 갑자기 끊어질 수가 있어요. 이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전화를 끊어야 돼가지고 아 어떡해. 아니면 제가 전화를 안 끊으려면 선생님이 들어왔을 네. 때 제가 지금 이렇게 할 테니까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되거든요. 지금 바로 해볼게요. 네. 아 어떡해. 아 빨리. 네. 아 어떡해.
그 곡이 있나요? 잠깐. 잠 지금. 잠깐. 잠 지금. 디원이? 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하, 이게 어렵네요. 어려워. 이 문제가. 근데 말이야. 디원이가 누랑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아, 그 JD3랑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잠깐 뭐 문제 좀 물어본다고. 디원이랑 얘기하고 있었어? 저 아무 얘기 안 했는데. 거짓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 네. 디원이. 네. 너 왜 거짓말 하고 있어? 어? 3가 그런 애가 아닌 걸. 근데 뭐 이거 어디서 남겨? 내가 수업 전에 내가 싹 다 걷었는데 너 이거 어디서 남겨 이거? 어? 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여보세요? 말씀 하셔도 돼요. 네, 저 디원 군 도와줄게요. 수호천사예요. 어, 수호천사고요? 네. 어, 그래요? 천사. 정답, 정답. 96,661. 잠깐만요. 네. 9만! 다시 정답! 96,661. 아이고, 끊어졌네. 여기 집어넣어, 이거. 예. 알겠어? 알겠습니다. 오. 네. 선생님, 곡 하나에 96,661이라는 그만큼의 가사가 들어갈 수가 있나요? 아이고, 해보라고 저리 뛰어. 이번에 진짜 너 한 번 걸리는데 끝장이야.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96,661. 다른 거 찾자. 졸리냐? 아니요. 졸지 마라. 네. 네. 아. 이렇게 힌트 아니야. 돌아가. 여기 꽝도 있구나. 이건 4번인데. 아, 여기, 여기 괜찮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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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 JD1이라는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이라고 하면 전화를 끊어주세요. 지금 전화를 끊으라고요? 아니, 아니요. 지금 끊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고 제가 외치면 전화를 끊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문제를 드릴게요. JD1의 개발자인 정동원이 2018년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한 회차는 몇 회인지 적으시오. 어떡해.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찾아보셔야 돼요? 네. 네이버에다가 전국노래자랑 정동원 편 회차. 다른 거는 다 공부해놨었는데. 저도 지금 이런 문제를 지금 말고 풀 일이 있을까 싶거든요. 혹시... 몇 회일까요? 잠깐만요. 2018년인가요?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2018년. 2018년 맞아요? 네. 지금. 지금. 다들 잘하고 있는겨?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요? 혹시 전국노래자랑 즐겨보셨습니까? 또 내가 송혜 선생님 쪽부터 그냥 기가 막히게 봤지. 그럼 그 정동원 씨가 그 함양편에 나온 거를 엊그제 봤거든요. 근데 그게 몇 회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가만히 있어보자. 그게 전국노래자랑이 굉장히 오래 했어, 그지? 그죠, 그죠. 그리고 내가 말이요, 트로트를 조금 좋아해요. 그런 말이요? 내가 좋아할 만한 트로트 한 곡 하면?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앉아서 할 거요? 서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내가 좋아할 만한 거여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아이야, 뛰지 마라. 배 커질라.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그래요, 그래요. 박수. 오, 근데 말이요. 네. 딱 앉아갖고 종이 풀고 있어. 알았어? 네. 내가 다 보고 있어. 알겠지? 네. 그래. 미치겠다. 내가 다 찾아보시죠. 통화시간 3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JD1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뭐 질문을 몇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그때 데뷔했을 때 20글자 정도 되는 문구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JD1 나의 사랑 나의 빛 나의 기쁨. 잠깐만요. 뭐라고요? JD1. JD1? JD1 나의 사랑? 나의 빛. 나의 빛? 나의 기쁨. 나의 기쁨. 이거 맞나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AI가 JD1. 지금 여기 열어봤고, 여기 열어봤고. 디원이! 네. 아까까지만 해도 우리 디원이가 여기 있었는데 왜 지금은 거가 있는 거지? 문제 친구가 자기 거 좀 봐달라. JD5거든요? 봐달라 해가지고 제가... 아무 나와! 예. 안 되었어. 그려. 뭐 하고 싶어? 이번 신곡 춤 한번 출까요? 오, 나랑 맨이 맞았어. 오, 노래랑 예. 춤을 한번 보여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망친 내 인생 책임져. 날 떠난 후 너는 행복하니 난 그렇지 않아. 내 인생 책임져. 너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 난. 그래 박수. 잘했어 잘했어. 아우, 내가 그냥 노래랑 춤을 굉장히 잘했으니까 내가 이번만 봐주는 거요. 네. 알겠지? 알겠습니다. 파이브, 자리로 돌아가고. 자리 딱 가만히 있어, 알겠지? 네. 자려! 네. 네. 힌트 7. 볼링 게임 중 4번의 기회 동안 쓰러뜨린 볼링 핀 개수.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제이디원입니다. 아, 네. 아, 예. 제가 혹시 질문 하나 하면 좀 네. 힌트를 주실 수 있나 해가지고.
네. 제디원 그 자체 콘텐츠 넘어뜨린 볼링 개수를 그 영상 찾아보셔도 돼요. 아, 네. 이거 문제를 다 맞춰야 집에 갈 수 있어가지고. 첫 번째에서 하나고요. 하나밖에 못 넘어뜨렸어요? 하나? 두 번째에서 0개. 0개요? 못하긴 했네요. 세 번째는? 7개. 7개? 그다음 0개. 0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답은 8개. 어이구, 뭐 하는 겨? 아, 폰을 떨어뜨려가지고. 아. 폰을, 아까 내가 폰을 쓰라고 한 겨, 쓰지 말라고 한 겨. 왜, 무조한 겨? 변명을 어? 할 게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없어, 없어. 얘들아, 혹시 요렇게 생긴 공 혹시 가지고 있는 친구 있니? 대답 안 하신다고? 아, 부럽다. 내가 어. 전달해. 여기 놔두고 가면 돼. 준 JD2 씨. 이것도 전화로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제디원이라는 학생입니다. 아, 제디. 아, 예, 반가워요. 제가 진짜 이거는 간단한 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 네. 쫄병 아세요? 과자 쫄병? 네, 알아요. 매콤한 맛의 칼로리는 며칠까거든요. 잠깐만요. 쫄병 매콤한 맛 한 봉지 칼로리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잠깐만요. 네, 그러면 쫄병 매콤한 맛 매콤한 맛 한 봉지 칼로리. 디원이? 디원이 뭐 하는 거요? 예? 응? 칼로리? 뭐라는 거예요 지금? 칼로리 그 다이어트 하시는데 칼로리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네. 아니 어떻게 또 이렇게 수업 시간인데 전화를 해요? 아, 제디가 집에 안 와서. 같이 살아요? 제디가 집에 안 와서 너무 늦은 시간에. 그럼 누나예요? 아, 네. 어, 친누나가 있어요? 그런가 봐요. 우리 디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를 그냥 하나도 못 풀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똑똑한 아이예요. 아이고, 어떻게 똑똑한데요? 1, 2, 3, 4도 다 알고요. 1, 2, 3, 4를 알아요? 같은 편 맞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렇게. 아까 전에 저기 디원이한테 하려던 얘기가 뭐였어요? 아. 잠깐만, 디원이 바꿔줄게요. 데디. 예. 430칼로리. 430칼로리. 그러면 먼저 자요. 아싸. 잘 자요. 빨리 와 집에. 아, 네. 같은 집에 산다고? 그요. 일단 풀 건 다 풀었으니까 이 정도면 잘한 것 같아. 나도 이제 가야 되겠다. JD4, JD5 안녕. 나 먼저 갈게. 다 풀었어? 다 풀었지. 얘들아, 교실 다 치우고 가.